있어. 봉구르. 자, 브린이들, 제가 오늘 대선배님도 계시고 애완동물을 이것저것 엄청나게 기르는 특이한 유튜버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놀러 왔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 이것도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편한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또 온다니까 또 문을 곳에 열어놓으셨네. 제가 왔습니다. 저 왔는데 아무도 안 반겨주시고 역시 와, 그놈 하시네. 역시 선배님이라 말도 못 꼬이고. 아, 준호님 좋았어요. 오셨어요. 나 몰랐네, 운주도. 네, 여러분 아시죠? 준호님 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생물빵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와, 이거 뭐야? 와. 와. 브이로그 찍냐, 어쭈? 찍으려고. 와. 안 되겠어.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스테이크 아니야, 그냥 진짜 먹는 거. 인스타 같은 데 올리기 좋아. 네, 들어오시죠. 와, 여기가. 오, 여기 시원하다. 오.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서. 네. 와, 25도. 와, 시원한데요? 네, 저온종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 그래서. 네, 제가 한 바퀴 싹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와우. 꿈의 방. 꿈의 방이죠, 이게. 아, 제가 작은 선물인데, 이게 선물. 와,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비싼 건 아니고. 아, 이거 신제품이요. 신제품. 아, 푸디. 이거 비타랑. 네. 그 다음에 칼슘. D3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푸디바이트에서 나온 거죠? 아, 요번에 팩맨 수입 왔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거 팩맨한테 이제 비타민이랑 칼슘 이거 D3 들어간 거. 그쵸. 아, 좋네요. 네, 푸디바이트 센스 있게 하나 더. 혹시 이게 뭔가요, 이게? 와, 이 친구는 차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냥 팩맨인데 색깔이 예. 굉장히 이뻐요. 예. 아, 저 이런 색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쁘죠? 와, 진짜 이쁘다. 아, 얘는 알아요. 얘 하이레드 오네이트. 그쵸, 맞습니다. 오네이트 팩맨. 진입니다. 아직 애기들인데 밥 주면 펄쩍펄쩍 뛰어서 바로 먹을 것 같은데? 먹성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그 수리남 팩맨. 물고기를 좋아하고 되게 예. 예, 옆으로 많이 커지는 애들이에요. 얘 재밌는 게 턱이 껌해요. 와, 뭐야, 매직으로 칠해놓은 거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것도 이제 오래 산 친구인데 지금 피부가 약간 벗겨졌네. 아, 뭐 이 정도는. 예, 근데 이제 탈피하면 다시. 아, 제 생각엔 벗겨진 게 아니라 뭐 묻었어요, 여기서 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뭐 묻은 거네. 네네네, 뭐가 묻었어요. 안녕. 잘 먹고. 어, 어디 가네, 형. 아, 탈주. 이거는 색깔이 아까랑 좀 다른데요? 그린 아니에요? 완전 초록색이죠. 그린이에요, 혹시? 예, 근데 이제 얘는 네네. 또 다른 팩맨이요. 브라질리언 팩맨이라 그래서. 아. 이 친구랑 옆에 있는 친구, 이 뭐야? 친구랑. 뭐야, 너무 귀엽다. 아, 혹시 같은 친구인가요? 예, 얘네 둘이 브라질리언 팩맨이고요. 아, 얘는 이제 팩맨 중에서 제일 크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는 뉴트, 히말라야 뉴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물었어요. 백공이가 물었어요. 아니, 내 촬영하는데 왜 자기 먼저 안 찍어줬다고 하는 거야. 아, 이거 하나 나오겠다. 초반에 내면서 있다, 이거. 아, 미안해. 내가 순서를 잘못 봤어. 나온 김에 먼저 이 친구 소개해드리면 네네. 히에로티라는 종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이 친구 이제 백공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오는 팩맨입니다. 아, 얘가 세계, 아, 우리나라 최초예요? 네. 팩콩이가요, 다른 친구랑 다르게 이렇게 눈이 뾰롱뾰롱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열풍이죠?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좀 고가종이긴 하지만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얘 이제 소형종이라 일반 팩맨보다 더 작게 자라요. 먹어봐, 내 손. 가만히 물어봐. 물려본 적이 없어서. 귀여워. 와, 자, 여기에는 오, 이거 왁시몽키 프로기잖아요. 네. 왁시몽키 성체요. 와,
이게 수컷 성체고요. 얘네가 그거 하지 않아요? 먹이 먹을 때 붙잡고 먹잖아요. 어 맞아요. 손으로 손을 되게 잘 써요. 얘네가 손이 원숭이처럼 짚는 손이어서 몽키트리 크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쵸. 벽에 못 붙어요. 대신 얘네는 그 화트크 이런 애들처럼. 아 진짜요? 그래서 유목생활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 그쵸. 뭐야?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집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귀여워. 아 얘는 뭐예요? 얘는 멕시칸 리프 프로그라는 친구예요. 아... 멕시칸 버전 왁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핀셋으로 주면 좀 먹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좀 먹어주면 안 되니? 와 먹었다. 아 뭔가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이것저것 많이 꺼내주시는데 사육 환경이 진짜 다 비바리움이에요. 와 진짜 다 좋아요. 뭐예요 이거는? 야, 이거는 뭐야? 솔로몬 리프 프로그. 솔로몬? 리프 프로그요. 나뭇잎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아 팩맨처럼 생겼는데 뭐 전혀 관계없고요. 옆으로 보면 좀 다르죠? 예 다르네요. 얘네는 재밌는 게 알을 땅속에 놨는데 알에서 울챙이 네. 관계없이 개구리가 바로 부활을 해요. 아 제가 이제 이름 따로 지어드릴게요. 예. 긴 주둥이 낙엽 개구리. 먹이. 아 먹이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아시죠 여러분들? 아 브루스도 이거 키우셨죠? 아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있어요? 예 얘네들이 그거 하잖아요 모기유충 제가 보고 있었잖아요. 아 아프리카 갈톱개구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영상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에 느낌표 뺨 올려드리고요. 자 이 친구는 그 약간 혐오스러운 출산 방식을 가진 바로 비파피카 개구리인데 성체예요. 와 크다 진짜 크다. 그쵸 이거 반만한 아이들 데려오신 영상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진짜 반통만 말하고 근데 걔네가 살아있는 물고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예, 맞아요. 얘네도 살아있는 거에 반응해요.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눈, 코 사이에 물고기 있으면 거기에 있을 때 반응을 해서 먹더라고요. 바로. 붕어 먹을래나? 줘볼까요? 어, 내도 돼요. 자, 오, 이번에 먹이 한번 주신다고 합니다. 오, 오, 입 봐봐. 와. 놓쳤죠? 네, 놓쳤어요. 와. 와. 먹었어? 쏙 들어갔어요. 아, 친구들이 과자 입에 던져주는 것처럼 던져서 들어갔어요. 대감키로 봐야겠다. 예. 먹성이 먹었죠. 와, 먹성이 그냥 꿀떡이네. 주로주로님 사육방 놀러 오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예약하시면 놀러 올 수 있고요. 여기서 입분양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샤레스도 지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고요. 아 그쵸. 네이버에 준호 농장 검색하면은 또. 네 이렇게 깨알 홍보를. 아하 자세기 안녕. 자세기 안녕. 와 얘가 무슨 테트라예요? 네온 테트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쁘네. 와 부피도 이쁘네. 양서류가 많다 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양서류들은 보통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먹이를 잘 구비해놓고 기르셔야지 잘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사료만 먹으면 안 돼요 많이 하시는데 살아있는 생물로 생식을 시켜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와... 얘네 뭔가요? 화이트 라인 몽키 트리프로그요. 아 요번에 새로 요번 예. 연도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약간 캐릭터 같은 얘네도 점프를 안 하고 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네 왁시 몽키들이 보통은 점프보다는 그냥 빠르게 맞아요. 걸어다니는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자 오 아 이것도 비바 엄청 이쁜데요? 이거는 베이모스님이 만들어주신 비바예요. 아 진짜요? 그 이 안엔 누가 있냐면 네네.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 제일 유명한 개구리죠.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고 막 그런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 뒤에 거죠. 이렇게 자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낮에는 나뭇잎 뒤에 잠에 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꺼내면 엄청 이뻐요. 뭐야? 와. 암컷이 이렇게 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가 암컷 위에 있는 친구가 수컷이라고 합니다. 와 뭐야 너 발가락에 왜 주황 색깔이야. 옆구리는 왜 파란 색깔이야. 와 저 여러분들 개구리 매력이 진짜 오늘 절정을 치고 올라오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사이즈도 꽤 큰 편이네요. 저는 진짜 내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성체들은 처음 봤거든요. 원래 좀 작아 보였어요.
엉커 쉽게 커요. 수컷은 작은데. 점프해봐. 옳지. 자, 배딱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준호님께서 제 알아요. 트라이컬러잖아요. 어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아 제가 올치기 때부터 키워서 저도 한 마리 데리고 있어요. 오 대박. 네, 조만간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암컷인가요? 어? 제 거요? 네. 제 거 암컷이에요. 그럼 저랑 좀 작아요. 걔 안 울리더라고요. 어? 저기 뒤에 뭐가 움직이는데요? 얘가 바로 엠페로 뉴트예요. 아 대박 사건. 귀여워. 엠페로 뉴트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가 요번에 중국에서 먹었던 친구인데 사고 보니까는 이 친구였고요. 유튜브들은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잡아서 먹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니까 먹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하이어 산라만다입니다. 와 이게 뭐야? 색깔 왜 달라요? 얘 옐로고 얘는 레드. 와 이거 신호등인데 초록 색깔 있으면 딱인데. 어 뭐야 뭐야 이게 또 뭐? 어 깜짝 놀랐어요. 얘는 갈라이카라는 예. 종이에요. 여기 뭐 아마존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지금 분양하는 친구예요? 예. 누구예요? 아래 하이어 살라만다인데 아직 어린 애들. 얘는 뭐? 얘도 파살이에요. 자 여러분들 와 이건 뭐 바이오맨도 아니고. 와 여러분들 바이오맨 뭔지 모르죠? 네 아재들만 할 수 있는. 살짝만 건드려 볼게요. 이게 테리스트리스 아종인데 이렇게 노란색이 많을수록 조금 매니아들 사이에서 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파루파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이거는 앤더슨 살라만다라는 친구예요. 여기 보고 와요? 야 야 얘네가 원래 밥을 잘 먹거든요? 네네네. 오늘 브리스가 와서 쑥스러운가? 어? 띠띠뽀? 오 자 오 와 되게 이쁘다. 귀엽죠? 네. 메기같이 생겼어요. 메기 살라만다. 무슨 밴드예요? 예, 얘는 리머트리 프로기라는 친구예요. 와 귀여워. 얘도 잘 많이 못 들어온 친구들인데 인기가 되게 많게 생겼네요. 금방 분양이 다 가서 지금 한 마리 남아있는데 얘도 예약이 잡혔습니다.